인천에서 노래 주점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노래 주점 업주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 주점에서 손님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에 실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CCTV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살인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노래주점에 대한 현장 감식에서 B씨의 혈흔이 나왔고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곳도 노래주점이었습니다. B씨가 노래주점을 들어간 뒤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A씨가 노래주점 밖으로 무엇인가를 옮기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22일 오후 6시 반경 노래주점 인근 마트에서 A씨가 14리터짜리 락스 한 통과 75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10장, 청테이프 등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남은 혈흔을 지우고 시신을 훼손하거나 유기하기 위해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씨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사 전담반을 꾸려 송도 국제도시 인천신항 등 A씨의 동선을 중심으로 인근 공사장과 매입지 등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 반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와 함께 이 노래주점을 찾아 술을 마시다가 실종됐습니다.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그의 아버지가 5일 뒤 경찰에 외출한 아들이 집에 오지 않고 있다며 신고했습니다. 실종 당일 노래주점에서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신 C씨는 경찰에서 B씨가 주점에서 더 놀겠다고 해서 먼저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업주인 A씨는 수사 초기에 B씨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노래주점을 나갔다고 주장했으며 현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B씨는 A씨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22일 오전 2시 5분경 112 종합상황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술값을 못 냈다고 신고했습니다. 상황실 근무자가 정확한 위치를 물었지만 B씨가 제대로 답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B씨의 신고를 접수한 상황실 근무자가 아는 사람과 술값 문제로 이야기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출동 지령을 관할 지구대에 내리지 않았다며 긴급하거나 생명의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